오늘은 우리 인체에 빛이 되어주는 광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나무는 정절을 지키는 여성처럼 고고하면서 늘 푸른 자태를 지니고 있어 여정목과 여정실이라 부릅니다. 추위에 매우 취약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바닷가와 섬의 천연자원으로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재 광나무는 쥐똥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여 가장 많이 비견되는 식물 중 하나이고, 이 둘은 물풀애나무과입니다. 먼저 광나무는 잎에 광택이 나면서 끝이 뾰족하며,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쥐똥나무는 잎이 타원형으로 겨울철에 부분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또한 광나무에 비해 열매가 조금 더 작은 편에 속해 있어 구분하기 쉬울 것입니다. 열매는 10월부터 검게 익기 시작을 하고 한겨울에도 오랫동안 달려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나무처럼 소금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광나무는 나무 중에서 소금기가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나무가 썩지 않아 다양한 면역기능 및 천연방부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서 광나무 잎에는 항균활성과 혈소판응집저해, 잔틴산화효소 활성저해와 점일도 지방단백질 산화억제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타이로솔과 프로토카테추산 하이드록시타이로솔 등의 풍부한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유용한 식물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페놀성 화합물은 감염된 균에 대해 항균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체 내 생체방어 반응을 담당할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식물들은 잎이 없으면 생장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 생체방어 기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식물들은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동물이나 곤충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온갖 화합물질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유익한 영양소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오랫동안 장복하면 얼굴과 온몸에서 빛이 나고 정력이 증강되며 무병장수한다고 합니다. 광나무 성미는 달면서 쓰고 평안편으로 간과 신장 및 방광에 들어갑니다. 먼저 고려대 및 서울대학교에서 광나무 잎에서 검출된 도파민 성분은 파킨슨병 치료제와 뇌신경 보호 개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물질로 쓰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파민은 카테코라민과의 화학물질이고 이는 뇌를 비롯한 우리 인체 여러 곳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뇌와 신장 등에서 합성되는 전구물질인 카르복시기를 제거함으로써 생성되게 합니다. 이는 뇌의 흑질 부위에 분포하는 도파민의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는 증상을 막고 손상에 대한 보호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뇌세포 활성으로 인해서 뇌의 노쇠화와 인식장애 및 세포 파괴로 인한 파킨슨병 치료 및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치매와 뇌졸중, 퇴행성뇌 질환 등의 뇌신경 관련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파킨슨병에 검증된 약초로는 천마와 적복령 석창포, 두축나무 우산나물 광나무, 비수리 등이 실험을 통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는 광나무 잎을 그늘에 며칠간 말려서 3g에 500cc 정도 물을 붓고 달이시면 됩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감초나 대추를 넣고 발량이 되게 달여 마시면 더 좋고 차로 덮어서 소량씩 꾸준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2-3회씩 식전에 마시면 되고 각종 퇴행성 뇌질환에는 석창포와 천궁 두충 등을 각 5g씩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다음 원광대학교에서 여정엽은 백혈구 생존 기간을 연장시켜 면역 활성을 최대한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췌장 조직에서 인슐린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혈관에서 수축인자 발현 억제를 통해 혈당 및 혈압 강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장의 고혈당과 사구체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당뇨혈관 합병증의 치료 및 예방에 새로운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장 섬유증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항염증의 유효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당뇨병에는 여정엽을 잘게 가루로 만들어 1일 3회 식사 후 한 스푼씩 물에 풀어서 마시면 됩니다. 다음 광나무 열매는 예로부터 자음생정으로 발기부전을 치료했으며 정력을 강하게 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만니톨과 여성의 호르몬을 높여주는 시링긴 성분이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식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광나무는 무릎 연골에서 연골세포를 추출해 실험을 관찰한 결과 손상된 연골이 회복되어 연골 재생성에 매우 유용하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관절염과 관절낭 골다공증, 무릎 시림 요통 활막인대, 힘줄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광나무는 잎과 열매를 주된 한약재로 사용하고 때론 꽃과 뿌리까지 약재로 쓰기도 합니다. 잎은 사철 수시로 사용이 가능하며 열매와 뿌리는 가을부터 겨울에 채취해서 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3~5g 정도를 물에 달여 마시면 되고 꼭 적정량에 맞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광나무는 동물 실험에서 무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간혹 사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복해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정 기간 공백을 두면서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